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여경 매니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인공지능은 혁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학계의 연구자, 스타트업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의 환영사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진 못하셨지만 환영의 말씀을 서면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길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규제 개혁과 지능 정책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의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전달해 주시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께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전하고 현재 예측대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 대한 다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업 발전에 든든한 정책적 버팀목이 되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행사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눈을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의 김장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언론계와 학계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컨셉과 알고리즘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가 도출되고 있는지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사실 이루다 사태 이후에 AI에 대한 우려와 어떤 근심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AI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의 규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또 생기는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AI의 편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들이 과연 공정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의 경우에도 이러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앞장서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AI 기업과 AI 생태계를 더 낮게 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그것을 억누르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에서 21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국내에서는 빅카인즈의 뉴스 데이터 그리고 해외에서는 렉시스에 있는 뉴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알고 계신 그 LDA라고 하는 텍스트 분석 기법에서 메타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해가지고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DMR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토픽이 매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토픽의 비중이 색깔로 나타나고 있고요. 토픽 0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픽 0번은 IoT 기반의 제품 출시, 토픽 1은 인공지능 융합교육, 토픽 2는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2016년에 있었죠. 그다음에 토픽 3는 기업의 세계화 등등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뉴스가 다루고 있는 토픽들이 이렇게 8개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 대표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인공지능이 바꿀 일자리 판도에 대한 뉴스가 매년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나 인공지능 스피커에 관한 뉴스들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뉴스입니다. 해외 뉴스 역시 8개 정도의 대표적인 토픽을 도출을 했고요. 그 토픽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 관련한 토픽이 들어있고요. 생활과 예술, 자동화와 경제성장, 자율주의 주행 자동차, 또 인공지능의 금융 서비스의 적용, 이 부분은 국내 뉴스에도 등장을 했었죠. 또 의료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 등에 대한 토픽이 도출이 됐고요. 인공지능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적용,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관한 뉴스들이 시간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와 달리 인공지능이 바꾸게 될 일자리 판도에 대한 뉴스는 하나의 팀으로 도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에서 국내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1,056편을 분석을 했고요. 또 해외 논문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3,182개의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제한점이 있다면 논문의 제목과 초록 그리고 날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MR을 사용했고요. 역시 이 비중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보라색 토픽 7번이 굉장히 큰 비중이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토픽 7번이 인공지능 시대의 공존, 네,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픽 6번은 인공지능 기반 모델, 그리고 토픽 5번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토픽 1번은 인공지능과 도덕, 윤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반 모델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공존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2018년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9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윤리, 규제, 위험에 관한 주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외 논문입니다. 국외 논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인지 컴퓨팅, 또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국내와 달리 윤리나 규제 같은 이슈들은 연구에서는 선명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공지능 관련 개발이나 응용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2021년, 2022년 뉴스를 한 번 더 털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비카인즈와 렉시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근 2022년 6월 15일까지의 데이터를 한 번 더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토픽들은 인공지능과 주식과 관련된 토픽이 2022년에 비중이 감소함을 볼 수가 있고 인공지능과 미래에 관련된 토픽이 2022년에 비중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내 뉴스에 나타난 인공지능과 관련된 토픽은 다양하고 균등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전과 달리 토픽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다변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외 뉴스입니다. 국외 뉴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관련된 토픽들의 비중이 2022년에 증가했고요. 또 인공지능과 주식시장, 인공지능과 의학기술 및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는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한 뉴스 분석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보다는 사실 알고리즘은 하나 더 로어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비카인즈와 알렉시스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토픽들이 또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분야의 알고리즘을 적용에 관한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뉴스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뉴스가 2020년과 2021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외 뉴스의 경우에는 마케팅 분야에 대한 알고리즘 적용과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 알고리즘, 가짜뉴스 광고 이런 것들이 뉴스 주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관한 뉴스 주제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논문을 비교했는데요. 논문 역시 리스하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했고요. 얼굴인식 알고리즘과 보안인증 분야의 알고리즘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알고리즘에 대한 윤리, 규제, 도덕법 등의 주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국외 논문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기법을 이용한 소셜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와 달리 알고리즘 모델 개발 및 연구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나 규제 문제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고리즘에 대한 뉴스 분석인데요. 국내의 경우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픽들이 균일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 알고리즘의 교육 분야 적용 등의 비중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신 국외 뉴스의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SNS 알고리즘과 관련된 토픽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등이 국외 뉴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뉴스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전쟁, SNS, 스포츠와 관련된 토픽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루다에 대한 분석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약 20만 개의 트윗을 분석을 했고요.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망을 이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그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상대적인 빈도 값을 순서대로 봤을 때 국내 트윗에서는 인간, 기술, 일자리 이런 것들이 메이저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딥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IoT, 로봇, 퓨처, 비즈니스, 휴먼, 구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걱정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국내 언론상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알고리즘 윤리 규제 및 공정성 등에 대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국외 언론상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국내는 국외에 비해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는 국내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도출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국외의 논문 주제는 국내에서는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규제에 대한 주제들이 보여지지만 해외에서는 아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고요. 2022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인공지능과 주식시장, 인공지능과 의학기술 및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어젠다 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된다면은 이 결론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심 걱정도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착안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겨두되 대신 조금 더 인간 지향적인 그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해 주신 김장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스타트업의 말하다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준비가 되면 저희가 교수님의 발표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정윤혁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윤혁입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목에 인공지능 생태계 스타트업이 말하다는 사실은 저기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저희 연구를 랩업해서 레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하고 같고요. 그것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버전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딩 가능하시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구는 참고로 저희 그 토론자로 앉아 계신 지금 김정한 부경대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김정한 교수님은 사회적인 인식, 인공지능의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연구에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이죠. 예, 그런 부분을 다뤘다면 저희는 뭐 여기 스페시파이는 하진 않았지만은 스타트업들의 AI 생태계를 바라보는 인식들,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AI 확산에 대해서 뭐 인트로 잠깐 하고요. 또 스타트업 그 현황, AI 스타트업 현황을 저희가 연구한 것도 있으니까 합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AI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사업 표상은 AI 스타트업들이 AI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사업 표상 관점에서 연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비즈니스 생태계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AHP 방식을 통해서 역시 스타트업 들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선결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제 비카인즈를 써가지고 한번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AI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루트를 보시면은 쭉 가다 2015년부터 AI에 대한 관심, 대중적인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뭐 2016년 아시다시피 예, 그 알파고 때문에 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 이후로는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 2022년에는 좀 떨어졌어요. 예, 뭐 2022년이 다 가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뭐 큰 건이 있었죠. 대선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덜했던 미디어 쪽에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반응을 좀 보면요, 대단히 양면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45.3%가 인공지능을 사회 변화의 동력이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막연하게 대단히 파지티브한 로지 드림을 갖고 있는데 또 반면에는 심리적인 거부감, 나아가서는 노동시장의 어떤 침투라든가 AI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기업과 안 그런 사람과 기업의 불평등 이런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제 나아가서 AI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약간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양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도에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그 AI 기술의 확산을 보시면은 사실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쭉 올라가는 걸로 돼 있지만은 두 번의 암흑기가 있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암흑기, 지능기하고 다른 점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엔 그 기술의 발전하고 그 파지티브 레인포싱 이펙트를 가지고 결국엔 이제 위로 올려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걸 어플리케이션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내느냐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AI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설문은 2020년 해외 글로벌 AI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일반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C급 그 매니저들 설문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뭐 제일 먼저 IT나 통신 쪽에서 AI를 도입을 했지만은 지금 보면 IT와 금융 쪽에서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체로는 곧 우리가 AI를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AI의 그 사회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떤 확산 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AI 스타트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스타트업의 인수를 최근에 들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예. 그렇고, 결국에는 그
AI 생태계에서 이 AI 스타트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빅테크의 그 스타트업 인수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정부 측면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특히 EU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AI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이제 결과 나와 있죠. 그래서 토토이스 더 인텔리전스 그 AI 경쟁력 평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걸 여기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은 풀페이퍼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개발 쪽 기술 쪽에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019년대 2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통했는데 근데 그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기술 개발 환경이라든가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많이.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 글로벌 경쟁이 미흡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정도의 그 자료니까 지금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또 비즈니스 환경이 그렇게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또 이제 그 우리 코로나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예. 비슷한 결과가 지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것인데 그 한국 투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AI 스타트업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2021년 2월 기준으로 314개의 AI 스타트업, 그러니까 AI가 우리 주력이다라고 얘기한 기업들이죠. 그 스타트업이 31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291개, 나머지는 사실 뭐 없어졌거나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291개의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의료하고 엔터 쪽에 비중이 높았어요. 예. 아까 그 김장 교수님 조사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분이 그 비중이 높았고요. 또 이제 사업 유형별로 보면 B2B 유형이 70% 이상.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중복 대답을 했기 때문에 B2B도 할 수 있고 B2C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이 100%는 아닌데 여하튼 B2B를 하고 있는 AI 스타트업이 70% 이상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AI 쪽을 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말하자면 이제 풀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의 AI화를 주도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대단히 스타트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투자 단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과 시간 해가지고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여기 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죠. 거의 이제 처음에는 CF 나올 때까지는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스타트업의 60.5%가 초기 투자 단계. 여기 이쪽에선 프리 A라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요 시리즈 A 시리즈 정식 제품 출시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60.5%입니다. 대단히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들, 모든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면 사실 50% 이하거든요. 그 초기 단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AI 스타트업이 대단히 취약한 현재 그런 투자 단계에 있다. 언스테이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첫 번째 연구, 그 AI 스타트업들이 바라보는 AI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회표상 이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객체에 대해서 그게 텐저블한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아니면은 스마트폰 중독처럼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지금처럼 AI 비즈니스 생태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그걸 사회표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표상 이론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개념 공통적인 개념에는 핵심 요인과 주변부 요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스마트폰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핵심이라면 주변부 요인 같은 경우는 꼭 네모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둥그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주변부 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이론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AI 스타트업 CEO 매니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13개사, 13개사 진행을 했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도와주셔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뭐 숫자가 많지는 않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코비드 때 제가 섭외해서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2차로 이제 이어서 이 연구를 좀 진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 결과는 한번 확장되거나 확인될 것 같고요. 여하튼 13개사를 했고요. 여기 이제 13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질문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 인터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하게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래도 좀 뭐 반구조화돼야지 사실을 대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13개사 프로필이고요. 코딩을 해서 18개 코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코드 1, 코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첫 번째 코드 1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인식. AI 비즈니스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들이. 그다음에 규제 필요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고 세 번째 보면 윤리 이슈 일상성 같은 경우에는 AI라고 해서 뭐 특별히 윤리적인 게 더하진 않다. 비슷하다. 언제나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윤리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뭐 데이터 얘기도 조금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18개에 대해서 코어 페리퍼리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주변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시넷이라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 툴이죠. 이걸 통해서 코어니스를 생성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핵심 코드를 잡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표상에서 핵심은 사실은 그 말대로 핵심 그 컴포넌트입니다. 그 개념에.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데이터 확보와 공유 필요, 인적 자원 확보와 관리의 중요성, 효과적 정부 지원 필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나머지 주변부 요인이고. 보시면 세 개가 모두 어떻게 보면 선결 과제로서 아마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결 과제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AI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라보는 스타트업의 핵심 요인 같아요. 예, 이건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나온 코드를 가지고 이제 사회표상 맵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핵심 요인들이 쭉 나와 있죠. 얘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주변부 요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의 사회적인 이해 수준이 좀 낮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오해가 있다. 과한 또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클래리파잉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줘야 된다. 클래리파잉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소유권의 저작권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프라이버시 이슈도 인적 자원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시더라고요. 가령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문제를 뭔가 커버를 하고 뭔가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도 지적이 됐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또 관리를 잘하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또 제안도 해주셨고 반면에 이제 인적 자원이나 그 내부 자원의 부족 때문에 사실은 또 미성숙한 AI 비즈니스 환경이 지금 생성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인적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고요. 또 인적 자원 쪽 관련해 가지고 다른 루트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되고 있죠. 아까 교육이라든가 그죠? 의료라든가 엔터라든가 이 부분은 되고는 있는데 기술의 한계라고 지금 C9에 나오는 거는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죠? 아직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 응용 부대의 확대라는 거는 현실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AI 기술의 한계는 아직은 먼 어플리케이션 쪽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반면에 그 AI 기술 응용 분야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공격적 투자가 어려운 국내 환경이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데이터 확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뭐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혼자만의 기술이 아니죠. 그죠? 다른 뭐 인적 기술하고 같이 엮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빅데이터,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확보와 공유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그 스타트업 규제 최소화,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윤리 이슈의 일상성이 이제 여기 붙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AI라는 것이 어떤 특별히 더 많은 윤리적 이슈를 낳지는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확보와 공유의 필요성 또 다른 측면인데요. 약간 네거티브하게 지금 그 데이터 확보가 기술적으로 승자독식이 되어 있다.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지 않냐라는 또 지적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기술 수준 평가, 기업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 평가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사실 그 평가에 맞는 어떤 그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활용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고요. 효과적 정부 지원 필요인데요. 요거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또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규제를 좀 클래리파잉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효과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부 지원, 정부 규제인데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AI 기술이 여타 기술보다 우월하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이슈라는 문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다시 리셔플링 해가지고 생태계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핵심의 가운데는 이제 스타트업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리의 중요성이란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위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AI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보시면은 다양한 그 인식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성숙한 AI 비즈니스 측면, 공격적 투자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AI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AI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측면에서는 정부, 사회,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술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월한데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그죠? 그래서 AI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론 그 기술적 승자 독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평가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 프라이버시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고 정부 측면에서는 최소 규제, 예,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효과적 정부 지원. 이런 측면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결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인적 자원과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셨고 규제 최소화 얘기도 했는데 이걸 조금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그 다음 그 AHP 분석의 소결에도 나오겠지만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죠? 예, 최소 규제하고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려면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개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AHP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타트업 설문서를 통해서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자 관리자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그 웨이트를 평가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AHP는 뭐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라고 이제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내는 기법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까맣게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 잠재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40% 이상. 그죠? 네.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그 서브 요인으로 보면은 시장 수요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시장 수요, 개발 인력, 데이터. 그다음에 그 정책 환경 측면에서도 보면은 정부 지원 정책. 근데 뭐 좀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은 좀 효과적인 지원인 거죠. 예. 그다음에 자율적 규제가 옆에 나온 거 보면 사실 이 정부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이 부분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이제 그 연구랑. 그래서 AI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은 충분한 AI 시장 수요. 예, 시장 수요를 늘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 협력을 해서 그 파이를 크게 만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죠? 예. 한국 시장 국내 시장 작으니까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개발 인력과 데이터 얘기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참여형 규제 환경 조성. 요거는 이제 요 AHP의 독특한 그 앞 연구랑 다른 결과인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이제 이 AI 비즈니스 생태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규제 수립 및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핵심적으로 뭔가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이제 랩업 마지막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이제 미니언즈를 갖고 왔습니다. 미니언즈가 2가 요즘 이제 좀 나오죠. 이제 게시가 되고 있는데 예. 보시면 여기 미니언즈가 같은 미니언즈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림에는 찾으시면은 예. 다릅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 AI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단히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거죠. 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다.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빅데이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IoT라든가 그죠?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가 그런 기술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 이걸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AI 비즈니스 생태계는 다양한 또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부도 대단히 중요한 플레이어고 그다음에 여기 안 계시지만 의원분들, 이반자들도 대단히 중요한 플레이어.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사실 성공할 수 있는 토탈 아트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갖고 왔습니다. 예. 참고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미니언즈로 비유를 해주셔서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님이십니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님이십니다.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정윤혁 교수님도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장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의 토론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토론자분들의 지정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각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면은 답해 주시는 자유 토론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 사전에 접수된 사전 질문 내용과 그리고 오늘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까지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김정환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정환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정윤혁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김정환 교수님의 토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환입니다. 저 얘기하고 또 발언 기회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 줄 알고 멍 때리고 있다가 네. 앞에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그 이제 정윤혁 교수님이랑 작년에 이 스타트업 AI 쪽 스타트업 대표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배경부터 살짝 뭐 앞에 이제 너무 연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잘 말씀 주셔서 더 보아 이 첨언할 내용은 없지만 좀 배경부터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왜 이런 게 지금 필요한지 이 맥락에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김장현 교수님 발표에서도 뭐 그런 내용이 일부 담겨 있지만 한국에서 AI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인식 속에 떠올리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조류독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면 아마 알파고랑 이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그 AI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 연관성이 높게 떠오르는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이게 큰 이슈들을 이렇게 좀 겪으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 사회과학 하신 분들이랑 공학 하신 분들 얘기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학 이 사회과학 하신 분들 먼저 얘기를 이 알파고나 뭐 이루다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이라도 우리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그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한 로봇이 나와서 뭔가 인간이 해야 하는 의사결정들을 대신 내려줄 것 같은 그런 미래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들을 같이 많이 하시는데 공학하신 분들이랑 뭐 옆에 이제 최재식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공학하신 분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미래는 우리가 죽기 전에 가까이 올까? 사실 잘 모른다라는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인식 차이들이 좀 있는데 이 AI라고 하는 이슈나 뭐 어떤 기술들이 사실 우리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어떤 파급 효과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결과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그게 뭐 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제일 먼저 지금 이 AI 시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그 이 일선 가장 이제 필드에서 일하고 계신 그 대표님들, 스타트업들 관계자분들을 먼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시장의 어떤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어려움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에서 이 AI 스타트업들을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코로나 환경이지만 뭐 대표님들 뭐 이 매니저분들 인터뷰를 했고 그때 이제 같이 인터뷰해 주셨던 그 윤 대표님도 이제 같이 나와 계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이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거를 사실은 인터뷰에게 직접 그 결과를 사실은 들려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좀 의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뭐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사실 이 AI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직 뭐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시드 투자나 프리A 단계에서의 투자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 뭐 그 지금 현황에도 나오지만 B2B 중심의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게 B2C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자 관점에서 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뭐 AI 스피커나 챗봇 그리고 뭐 어떤 넷플릭스 같은 그런 큐레이션 기반의 서비스들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 사실은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AI라고 하는 뭐 제품을 포괄한 서비스들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코어한 기술들은 사실은 더 뭐 무궁무진하고 이게 물론 제일 좋은 기술이 뭐 항상 상용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AI 영역에서 물론 이제 작년에 뭐 AI 대중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 4차 위나 이런 데서 이제 큰 과제였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긴 합니다. 기업들이 물론 이 니치한 영역을 얼마나 잘 파고드는지가 사실은 얼마나 잘 롱런하고 먹고 살 수 있느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앞에 이제 김정현 교수님이 그 뭐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유사한 뭐 연구를 한번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그 주요 언론에서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김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뭐 비슷한 결과들인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AI 영역이 아직 멀었는데 그 너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듭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이랑 미국의 언론 보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 기업의 마케팅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냉장고랑 세탁기도 다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어떤 뭐 이건 이제 언론 기반이나 여러 가지 부차적인 그 영향 요소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AI라고 하면 그런 좀 홍보성의 그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B2C 관점에서 사람들이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AI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다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코어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좀 장단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해외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큰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뭐 그 중국 AI 소프트웨어 뭐 시장 성장률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데, 결국은 미국 언론은 뭐 기술 패권 혹은 그 미래 기술의 명암이나 뭐 이런 아주 거시적인 담론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핵심 키워드가 이 빅테크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이 AI 관련된 그 보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에 한국은 정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심에 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 얘기는 이제 저희 인터뷰하면서도 연결됐던 얘기인데, 이게 AI랑 빅데이터 관련된 그 지금 정부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돈잔치가 엄청 많이 열려 있죠. 근데 실상 뭐 물론 이제 이 맥락에서 그 AI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인식도 조금 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정부의 지원 덕분에 출발점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위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데이터를 하나의 이제 거래 대상의 그 재화로 보게 해줬다는 맥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반면에, 또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이제 시장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힐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껴주는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또 우려들도 있었고,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묻지마 투자처럼 돼버리니까 앞에 이제 정부의 어떤 그 효과적인 지원이나 효율적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요즘 뭐 플랫폼이나 이쪽에 이제 핀셋 규제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아직 시장이 뭐 성장하려면 멀었지만 오히려 핀셋 정책, 그러니까 핀셋 지원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조금 이 탄력이 붙어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결국은 시장의 그 사업자들의 스테이지에 맞춰서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플랜을 조금 그 테이블을 디테일하게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기초 체력이 만들어진 기업들은 오히려 거기에 맞는 지원 정책들, 뭐 해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식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윤리나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윤리나 이 프라이버시 이슈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당연히 이거는 마치 이제 이거를 잘 못하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키워드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뭐 그때 이제 저희 이루다 서비스를 출시했던 그 사업자 대표님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가명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것들을 프라이버시나 이런 쪽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작은 기업들한테는 사실 엄청난 그 리소스를 써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못하면 넌 나쁜 기업이야 라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우투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장단을 맞춰서 사업자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이제 이 우리 이 연구 쪽에 보면 연구 윤리나 뭐
그러니까 생명 쪽 다루는 물론 이제 뭐 사회과학 쪽도 마찬가지지만 IRB나 뭐 이제 생명윤리 관련된 뭐 기관들이나 승인들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하우투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정부나 혹은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프라이버시랑 같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보고서 랩업하는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랑 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관점에서도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그 내용이 인터뷰 중에 AI 산업은 장치 산업이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서버나 하다못해 그 데이터를 구해 오는 것도 뭐 당연히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전제하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 이것들을 뭐 스타트업이 됐든 혹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지 못한 기업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견 필요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또 한 단계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것들을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같이 쉐어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좀 관점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예전에 이제 병역 특례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좋은 인력들을 연결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인력,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이제 앞에 정유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서 저희 연구하면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던 그 키워드들에 대한 제 그냥 그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은 지금 간단하게 랩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 관점에서도 사실은 좀 저는 좀 같이 얘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올 3월에 그 융합전공 런칭하면서 이제 융합전공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이 인력 측면에서의 이슈들이 이 기술이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 관점에서의 그 인력들 굉장히 필요하고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융합 관점에서의 그 인력들을 좀 키워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술이 결국은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대상이나 이 바운더리는 인간이랑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앞에 윤리 이슈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융합 관점에서 결국은 가치, 그러니까 이 기술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지 같이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좀 프로젝트 베이스에 저희 지금 이제 융합 전공인데 안에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인공지능 하신 분도 계시고 HCI 인간공학 하신 분도 계시고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산업이나 비즈니스 쪽을 해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뭐 부산시랑 지자체랑 같이 그 데이터 프로젝트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에 실제로 녹여낼 수 있는 그 과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이 기술 관점에서의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조금 융합 관점에서도 이런 바운더리를 좀 확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작년에 이 진행했던 작업들을 토대로 아까 이제 정윤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후속 작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그런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에지즈를 비교하면서 다른 해외 국가들과 함께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수요와 정책의 그 지금 현황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옷을 어떻게 이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 토론에 앞서서 맛보기로 시간을 드렸더니 세 번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는 저 잘 감안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정 토론입니다. 저희가 사실 토론자분들 귀한 분들 모셨는데 시간을 5분 정도로 스케줄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지정 토론 부탁드릴 분은 최재식 하이스트 A학원 AI 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설명 가능한 AI에 정말 권위자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5분에 맞춰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김장현 교수님, 정윤혁 교수님 또 이제 잘 준비해주신 그런 내용 봤는데 저는 약간 좀 놀란 느낌이 우리가 좀 미국이나 이제 그 기술 선도국에 비해서 좀 AI 서비스 사용자, 공급자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구나. 좀 추격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원도 많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술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꼭 써야 될 것 같고 내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IT 기술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자유를 풀면서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들고 데이터도 학습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서비스와 자리와 이제 자본들을 많이 유치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EU 같은 나라들은 계속 그런 서비스를 써야 되고 자기들 자생했던 기업들이 성공을 못 하니까 GDPR 같은 규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 생각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또 일본이나 동남아 이렇게 하는 IT 서비스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중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AI 생태계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이제 AI를 서비스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알파고가 오면 우리도 바둑 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GPT-3가 뭐 언어 모델 만들다고 하면 우리도 한국어 모델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어디도 만들었어요. 우리도 한국어 모델을 데이터를 모았어요. 비슷한 것들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데 사실 미국에서 먼저 만들고 왜냐면 그런 것들도 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로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딥마인드 강화학습 기술도 사실 몇 개국 특허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수용으로는 뭐 허용을 해주면 빅테크 기업이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서비스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분야라도 이제 먼저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작은 분야를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쟁력과 새로운 참신성을 갖는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빌아이가 사실 이제 자율차에 들어가는 이제 비전으로 인식하는 그거 하나만 해도 한 18조 정도로 인수를 이제 당했고 인텔에 이제 팔았고 우리나라도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이제 기술로 이제 큰 밸류로 이제 코그넥스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에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니 좀 차별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AI 대학원에도 제가 창업 기업을 대표도 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요. 비싸요. 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고 있긴 한데도 너무 인력이 없고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AI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AI 제가 보기에는 AI 인재가 나오는 거의 맥시멈 최대치인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도 어느 정도 성숙돼 있고 시장도 크고 글로벌로 가는 회사들도 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제 일론 물론 여러 가지 제도로 AI 인재를 이제 재교육도 하고 재직자 재교육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글로벌 인재들이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란에서
되게 좋은 학교를 학부를 나와서 이제 대학원을 한 친구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그린카드를 이제 받으면서 갔는데 한국 이민제도가 사실 일본보다도 너무 안 좋다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사실 너무 불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반도체나 AI나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 인재가 오고 싶거나 뭐 이럴 때 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사실 미국도 그런 정책을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워드도 가져가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태계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구가 뭐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사실 별로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투명성이랑 설명성이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가는 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을 이제 맡고 있긴 한데 그 미국은 설명성을 별로 규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유는 거기 돈을 쓰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정,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근데 사실 저도 우리가 이제 AI를 잘 만들려면 그런 규제가 최소화돼야 되는 거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근데 지금 설명성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의사결정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사고가 막 나고 있는데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거든요. 부품 문제인지 아니면 AI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자 문제인지 등등 이거 설명을 어디까지 할 건가.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신용 평가가 지금 다 이렇게 AI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간단한 모델로 해서 설명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지금은 사실 특히 요새 더 이제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잘 안 되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개인이 갑자기 대출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대출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왜 옆에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 더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소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준과 이제 사회적인 합의 정도는 있어야 사실 우리가 미리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재식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도 연구실에서 외국인 학생 중에 훌륭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한국에 주저앉히고 싶은데 그게 우리 경직된 이민제도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어서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께 또 지정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 기업인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입니다. 앞에서 그 두 교수님들 발표 잘 들었고 또 우리 김정환 교수님하고 최재식 교수님 말씀도 잘 들어서 저는 조금 더 그 스타트업을 직접 하는 대표 입장에서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좀 절박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참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저희 그 정윤혁 교수님이 뭐 저희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 시리즈 B 단계 정도까지 투자를 받은 기업이 한 전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뭐냐면은 프로토타입 정도, 그러니까 시제품 정도 내놓고 상용화를 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약 한 80% 정도 된다는 의미고요. 이루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루다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이제 쓸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이 사실 큰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 김정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고 상용화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그 어떻게든 사용자나 고객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실패 비용이 듭니다. 사실 그 이루다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난 외부 실패 비용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정환 교수님이 아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인공지능 산업이 뭐 장치 산업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작은 스타트업이 상용화를에 성공한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그 특히 상용화를 하고 이 상용을 한다는 것이 사람 그러니까 고객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제품을 만들고 그 만드는데 그치면 안 되죠. 만들고 나서 그거를 쓰는 대가를 받는 매출이 일어나야죠. 좀 슬프게도 현재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대부분 기업들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몇몇 기업들이 특례 상장도 하고 기업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좀 착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미래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근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적자를 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히 다른 기술 기반의 제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사람 그다음에 아까 최재식 교수님 말씀하신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을 어느 정도 올려서 시장에 승부를 걸 만한 충분한 수량의 데이터와 또 이제 품질 높은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또 그리고 그거를 또 학습하기 위한 대규모 컴퓨터 파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타트업이 참 승부를 걸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굉장히 아까 이제 최재식 교수님이 뭐 글로벌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굉장히 좀 뭐 그 기술력 경쟁력 높은 한 뭐 전략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뭐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승부를 걸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사이즈의 시장 규모의 비즈니스 분야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그 분야를 잘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를 찾아서 굉장히 빠르게 상용하는 게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스 케이스와 비즈니스 영역을 찾고 그다음에 상용하기 위한 빠르게 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제품 상용화를 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패 비용에 관련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비용이 전체 개발 비용의 한 7,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은 상당 부분 이제 데이터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 그 스타트업이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스타트업의 페이지별로 굉장히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뭐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런 거 한 기업당 뭐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그 규모에 맞는 더 큰 규모의 바우처 사업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외로 또 이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게 원천 데이터 확보의 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때 뭐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은
매일매일 그 광활한 영토를 다니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그 성능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개의 스타트업이, 작은 스타트업이 그런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사실 확보하고 수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뭐 이런 어떤 그 실제 그 나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상용화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나 좀 육성 사업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까 이제 그 제가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적절한 규모의 그 시장과 뭐 이렇게 빠르게 상용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결국에는 스타트업이 그 대기업이나 그 대규모 공공기관과의 협업,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고무적인 거는 뭐 현대자동차의 뭐 제로원 사업이라든지 SKT의 뭐 테크 콤비네이션 같은 그런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그 기술력 있고 또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잘 발굴해서 같이 협업해서 좀 상생, 그러니까 동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기업들도 최근 ESG 경영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 이런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장되고,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 필요한 게 어떤 기술,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이 빠르게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그 시장을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상용화에 성공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중소기업 벤처부에 보면 구매 조건부 R&D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 기업들,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전략적으로 확산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뭐 다양한 R&D 사업과 또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 지원 사업들도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대부분은 사실 제품의 어떤 프로토타입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상용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유빈 연구위원님께 지정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유빈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주로 이제 제도적인 관점, 입법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도적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민간과 관련된 뭐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선은 공공연구 현황과 그 다음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통계를 제공해주고 있는 NTI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NTIS를 통해서 한 최근 5년간 인공지능 관련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뭐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부처별로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교육부라든지 산업부, 그 다음에 중기벤처부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의 비중이 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응용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 단계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은, 과기정통부의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단계별로는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기초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현재 핵심 기술이나 역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융합 연구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단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공공연구의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더 토픽 분석으로 좀 이렇게 주제를 좀 나눠 보면은 공공 연구의 주제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인지 능력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인식 처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딥러닝의 최적화,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분석 활용, 그다음에 인공 포괄적인 지식 정보 기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드론,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같은 응용 분야 뭐 이런 것들로 주로 토픽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입법 그 제도적 준비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20대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던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을 한번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약 한 8건 정도의 법안이 이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 마련,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산업 지원, 그다음에 인공지능 거점 단지 구축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공통적인 법안의 취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의 흐름과 그다음에 법안의 취지들을 좀 볼 때에는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D 기술 수준이나 성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준비들을 조금 보폭을 맞춰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일반 법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범용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하는 범용 기술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용 기술, 특히 이제 ICT 기술이 그런 게 많은데요. 범용 기술이 법적으로 논의가 될 때에는 굉장히 담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각지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 외에 다른 체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주체별로 어떻게 부처별 지침 내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침들을 통합 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도적인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좀 개선들이 좀 필요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당연히 이제 R&D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이제 전전에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인공지능이 뭐 두 번의 암흑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공격적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돼서도 우리도 이제 일종의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개발의 안정적 지원 체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예전에 이제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내용에 나왔던 걸 보면은 뭐 지금 이제 꼭 오늘의 뭐 저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인공지능 관련된 생태계 활성화라든지 전문 인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유권이라든지 인공지능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의 어떤 규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국가적 차원의 전략, 로드맵 이런 것들도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코퍼스, 그죠?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뭐 이런 세부 기술, 핵심 기술들 뭐 이런 논의들도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회 가치, 규범 제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윤리적 법적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왔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사실 어느 정도 진척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책임 있는 AI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윤리 문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는 최근에 이제 AI 윤리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서두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담론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분야와 특성에 따라서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논의가 좀 진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어떻게 좀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마련된 논의 체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들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과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과 제도를 좀 포괄적으로 기획을 하는 일종의 R&D 패키징 R&D가 조금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법안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인공지능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술과 관련돼서는 기획 단계의 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전 기획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와 맞물려서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 단계에 포함을 해서 일종의 규제 단계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가 초기 단계에 같이 좀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LC 잘 아시는 것처럼 LC라고 에티컬 그다음에 리걸 소셜 인플리케이션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규제와 관련돼서도 과학적으로 규제가 수립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제도적 검토들이 함께 초기 단계, 기획 단계 일어나는 이런 체계들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입법 관점에 다양한 의안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이 어쨌든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때 우리나라가 4건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었었는데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건 정도의 인공지능 법안들이 발의되고 심사가 되고 있었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 차원의 어떤 그런 법안들도 있었지만은 국방이라든지 안보 그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세부적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에 대한 논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의안의 발의 취지나 이런 목적을 보면은 사실 아까 크게 이제 의안별로 이게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논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관점의 의안들이 좀 발의가 좀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법부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역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에서 실제로 발의되고 있는 입법의 숫자라든지 법안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의 이제 입법화 과정에서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일단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이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진행하고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예, 아직 없으시군요.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그 여러 매체의 기자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 오늘 패널 또는 발표자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데이 안유리 기자라고 합니다. 그 최재식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력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 AI 공부를 하는 해외 인력 들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좀 자리 잡아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그 정확한 학교마다 뭐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뭐 대학원들을 살펴보면 이제 국제화를 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국가나 뭐 베트남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많이 유학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좀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살면서 이제 일하고 기여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 그분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는 이제 한국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친구들 한국어를 잘하면 사실 이제 뭐 일을 잘 하겠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적은 경우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성공한 AI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차이가 나다 보니 잘하는 학생들은 외국에 가면 몇 배 이상의 돈을 더 받고 그래도 그 회사는 이익이 남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시장이 한국에만 국한되거나 글로벌을 아직 못 갔거나 글로벌 안 가면 사실 3분의 1만 주더라도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그 중에 해결책 중에 하나로는 어쨌든 인재를 우리나라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끌어모아서 해외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항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힘을 받았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그게 통일신라가 됐던 뭐 고려가 됐던 함께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일하고 이렇게 무역하고 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외교적으로 이런 걸 좀 푸는 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아까 그 기자님 성함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이투데이의 안유리 기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김영식 국회의원실하고 또 조명희 국회의원실, 그다음에 홍정미 국회의원실에서 주최를 해주고 계시지만 역시 실질적인 주최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최항집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소감 또는 질문 있으시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사를 해 주신 자료도 보고 참조를 해보면 그 인공지능이 그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반이 될 텐데요. 근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글로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인공지능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좀 붐 조성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다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계기로 해서 계속 이런 자리들을 더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좀 붐이 일고 이렇게 좀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센터장님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뒤로 좀 미루고 우리 두 번째 논문 발표해 주신 정윤식 교수님께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 인재 양성 쪽에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AI 스타트업의 성공 케이스, 성공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의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문하고 가면서 갑자기 키워드가 AI에서 반도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인재 양성 플랜이 장기적으로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행을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과연 우리가 그 AI 스타트업, AI 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인재 공급 부분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의문이 약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공 케이스, 한국의 AI 스타트업의 성공 케이스가 있어야 사실 인력도 그쪽으로 모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 100대 우리 AI 스타트업 기업들 뭐 옛날에 루니도 있었고 루이드도 있었고 올해는 보니까 이제 12 랩스라고 이제 영상 AI 쪽 됐는데 뭐 있긴 하지만은 사실 저희가 정말 주목할 만한 글로벌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실 주목할 만하지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준. 그래서 글로벌 성공 케이스를 하나 몇 개 만든다면 하나나 뭐 몇 개 만든다면 인력 양성 역시 인력들도 자연스럽게 그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최재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하는 부분을 밀어주자. 분야든 기업이든 잘하는 쪽을 좀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사전에 접수된 질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다시 토론자분들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유빈 연구위원님께 접수된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입법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나 R&D 지원 정책 또는 관련 법안의 내용이 궁금한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상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유빈 연구위원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전체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나 아니면은 개별적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논의들이 입법부를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사실은 그 지금 산업이나 민간 기술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사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실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미래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트리거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이제는 전략 기술화하고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R&D나 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 접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화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전략이나 아니면 국가의 정책들도 예전에 기업 정책, 기업 전략이었다라면 이제는 기업 전략과 정부 전략과 그다음에 전략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인력 정책들,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통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관련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민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해외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아주 그냥 쌍끌이 하겠다 뭐 이런 사실 목적으로 이민법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단순히 유출 방지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인재 양성 이런 것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확충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거의 냉전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연대와 그다음에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중심의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략 기술의 사실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단 산업법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은 전략기술육성법이 현재 계류가 되어서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소관 부처 간의 어떤 이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조금 더 논의가 더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기술적 변화의 흐름을 저희가 조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어떤 국가적 차원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AI 기술이 이제 각국의 경쟁에서 굉장히 첨예한 경쟁의 무기가 되면서 이 국방 차원에서의 의미도 크다라는 말씀 정말 동감이 됩니다. 우리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님께도 사전에 접수된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식 교수님께서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인이지라는 인공지능 예측 솔루션 스타트업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을 경영해 보시면서 우리 정책이 어떤 것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적으로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그 VC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태펀드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VC들이 투자를 하지만 뒤에는 이제 대형 자금을 이제 대는데 그 중에서는 중소벤처 기업부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그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VC들이 이제 민간 자본을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모태펀드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VC들이 좀 아까 이제 그 테스톡 대표님께서 실패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새로운 거를 하고 이제 도전을 했을 때 실패가 돼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되는 이런 약간 이제 벤처의 육성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좀 나라에서도 좀 그 이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 않을까,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절대로 포기 실패하면 안 돼 하나도.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 외국에서 누가 한 사례가 있나요? 이미 돈을 벌고 있나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질문 자체가 투자를 할 때 추격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반대로 질문이, 아, 실패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안 한 건가요? 시장이 얼마나 큰가요? 할 수 있나요? 도전적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왠지 민간이 하면은 막 새로운 것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약간 이제 관의 마인드가 좀 약간 이제 보수적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VC에게 정말로 이렇게 도전적인 투자를 하도록 좀 더 장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인공지능으로 예측 솔루션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정말 AI가 의사결정,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제 공장에 이제 최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온도를 얼만큼 올리고 압력을 얼만큼 낮추고 이런 걸 가이드를 해드리는데요. 이때 사실 설명가는 인공지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기가 막 알아서 움직이는데 왜 턴을 왼쪽으로 했는지 오른쪽으로 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설명을 안 하면, 특히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익숙해질 수 있어도, 그래서 아, 저기 박스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신호등이 파란색이니까 그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공장에서도 그렇게 운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행히 그래도 설명가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 규제를 벗어나서도 인공지능을 이제 그냥 자동화나 아니면 자동으로 의사결정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사용자나 운영자에게 의사결정을 계속 설명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이런 것들은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렇게도 또 많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식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은 설명 잘하는 인간지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께도 질문이 접수가 된 게 있습니다.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 데이터의 최전선에 계시는 스타트업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른 스타트업을 고객사로서 많이 만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업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비즈니스로 연결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울지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검증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아까 제가 대부분 저희 고객사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려워하시죠. 이제 사실 뭐 인력도 정말 잠깐 뭐 말씀드리면, 우리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인재를 키워서 배출하는 뭐 아카데미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게 끝나는 시점에 한 3년 차 정도 되는 직원들의 대규모 이직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사실 또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사실 또 데이터셋 확보인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그 서비스의 그 프로덕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모델이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품질의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나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모델과 알고리즘의 싸움이라기보다 이제 데이터셋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그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이제 자동화도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이.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공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가공에 대한 일관적인 퀄러티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인공지능 학습 성능이 인공지능의 그 성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실패 비용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하고 다시 검증하고 그 과정에 사이클이 점점 더 많이 돌게 됩니다. 그런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다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가공도 이제 다양한 이제 크라우드 워커들이 하는데 그 크라우드 워커들이 거의 동일한 기준에 일관적인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고 그런 그 균질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에서 잘 보이지 않은 객체를 어느 정도까지 줌해서 이거를 레이블링 할 거냐 말 거냐도 뭐 2mm 뭐 안쪽으로 뭐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쳐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저희 최재석께서 계시지만 그런 인공지능 학습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가공의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어려움을 다들 스타트업들이 느끼고 있고 그런 일을 이제 저희 같은 전문 기업한테 맡기고는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렵죠. 저희도 어렵고 저희 고객사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굉장히 공통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고민이고 또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플로우 계신 기자님 한 분께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뉴스 24의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최재식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처음 토론 내용 중에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것 중에 국내에서 AI 생태계 AI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추격형이 아니라 국내의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 법한 차별화 전략이 국내에서 좀 잘하는 해외와 비교해서 차별화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알면 제가 그 사업을 반은 농담이고요. 사실 뭐 회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몰로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매니지먼트는 원래는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원을 갈 때 유학을 많이 갔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뭐 박사도 받고 석사도 받고 이제 구글 같은 뭐 MS 아마존 같은 회사에 다녀보니 월급쟁이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와서 그 한번 창업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한국인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100명 그리고 전 세계 300명 정도 있는 이제 글로벌 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되게 이제 강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점은 그 회사가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창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회사라는 거.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최근에 직원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가고 싶은 회사로 선정이 됐는데 왜냐면은 구글처럼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젊은 개발자들 그리고 월급을 또 잘 줄 수 있는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왜냐면 글로벌 마켓을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 과정 중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투자 받는 거나 이제 시장이 어렵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랑 시장에 도움을 많이 받다가 점자적으로 미국 50, 우리나라 50의 이제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유럽 시장이 열리고 동남아 시장이 열리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의 낙스닥 상장을 이제 바라보는 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야는 그거를 보면서 아, 온라인 광고를 우리나라가 꼭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사실 구글이 뭐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구글이 내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기술력만 좋고 전문성만 있으면 왜 그런 기업들이 그 작은 처음엔 작은 기업에 안 내줄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페셔널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그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구글 같은 서치 엔진을 만들 수 없지만 거기 들어간 작은 부품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글로벌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그 경우에는 투자가 민간 기업들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또 그런 기업들의 이제 열의가 있는 기업들은 또 투자사들이 밀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 뭐 정책 지원이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더 좋긴 하겠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진출을 뭐 한다 안 한다 있긴 하지만 큰 회사들도 있긴 하니까 이제 분야는 이제 실제 만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 대신 지향은 해외로도 갈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아이뉴스 24의 박진영 기자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우리 김정환 박 교수님께서 세 번째 발제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기회를 안 주신다길래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오늘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도 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냥 들면서 제가 처음에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앞으로 조금 이 다학제적 그리고 다 이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얽혀서 얘기를 많이 해야 좀 좋은 얘기들 또 아이디어들을 그만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여튼 그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국회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조명희 의원실 그리고 홍정민 의원실 여야 의원들이 같이 마련해 주셨고요.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도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시간은 마치고 다시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의원님을 비롯해 말씀 나눠주신 발제자, 토론자, 좌장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함께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